XSFM입니다. IDWK 2019 추석맞이 기사 읽기놀이. 덕질인 그 어디서 자유일보를 구해왔어요? 아니 제가 저 얼마 전에 산책할 때 카드 없어가지고 그 강아지랑 남산 한번 가봤어요. 저는 서울 토박이라서 남산을 안 가봤거든요. 저는 이게 논리적인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뉴욕 시민들은 자유 여신상을 본 적이 없다고 하죠. 저는 서울 토박이라서 남산에 자주 갔는데 그건 제가 남산 기슭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 거기 오랜만에 남산 그 가보니까 그 저 국립극장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부지가 되게 넓었고 거기서 저 수익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서 빠졌어요. 옆에 좀 작은 데로 옮겼더라고요. 거기 자동차 극장 짓고 그랬는데. 예, 자유가 돈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아무튼 자유일보의 기사예요. 네, 제가 골라온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 이번 기사는 제목만 읽어도 사실 모든 것이 충족이 됩니다. Go. 친일이 애국이다. 이게 일본 기사 번역인가요? 자유일보 2019년 8월 26일 손승록 개관 논설위원. 여기서 끊고 출연료를 챙기고 싶은데요. 기사를 읽어보기로 하죠. 제목 읽기 누리가 아니니까요. 이름의 도금을 보면 한국인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동하는 반일운동을 보고 있자면 아주 가관이다. 예. 특히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길거리에 쏟아붓고 도요다 지도샤 때려 부수고 지도샤 이거 왜 일본어로 쓴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 그냥 읽으면 되지? 그럼 아사히 B로 이렇게 하지. 기린 B로. 게다가 한국에서의 발음 표기는 토요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의 롯데그룹이 50%의 지분을 가진 유니클로 의류의 택배 배송을 거부하는 민노총 소속의 택배 조합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일본은 속으로 박수치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 제가 손승록 씨의 명예를 위해서 이건 꼭 말해야 됩니다. 손승록 씨의 다른 글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이분은 이런 오타를 내고 이런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아사히 맥주와 기린 맥주 사이에 띄어쓰기 안 돼 있죠. 네. 이런 실수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지도샤가 자동차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도요다 지도샤가 도요다 자동차를 오타낸 것이라고 봤는데 그럼 더욱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이건 오타가 아니었네. 의도한 것이었네. 라고요. 예. 지난 2010년 일본과 중국이 센가쿠 열도 중국명 랴오위다오를 두고 정토 분쟁이 벌어졌다. 개인 소유인 섬을 일본이 매입하여 국유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 대규모 반일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길거리에서 도요다 자동차가 불타고 있을 때이다. 일관성이 없죠? 도요타라니까. 이쪽 매체의 특징들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아니면은 진짜 옛날에 그 발음 또는 옛날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와르바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표기법이랑 좀 안 맞게 사용하시는. 45년생이신가? 아니다. 45년생인데 일본말 어떻게 알아? 그렇죠. 19년생쯤 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구주 이러잖아요. 큐슈라는 말을 모르시고 구주 그렇게만 좀 하시거든요. 일본은 13억 인구의 중국이 반일운동을 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굳건하게 버텨냈고 지금은 더 우호적이고 돈독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네. 센카쿠 열도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빼앗긴 독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선과 군함이 센카쿠 열도 해역으로 들어가요. 랴오위다오 해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군사적 도발이 상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는 주인 없는 곳에 들어가서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그걸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쟁은 독도보다 심각하고 더 정리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호적이고 돈독하다기에는 여길 일부러 지나가는 중국 군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5천만 인구 아니 그 중에서도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무리들이 준동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한다고 눈이나 깜짝하겠는가? 이 문장도 조금 잘못 썼죠? 5천만 인구가 어느 나라의 인구인지 얘기를 하지 않아서.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요. 5천만에 이 점을 찍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점으로 찍었어요. 즉, 5.000만. 5만 인구죠?
5만 인구는 보통 군민이라고 얘기합니다. 5만서부터 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웬만하면 10만이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군민인 거죠. 이 5만 명은 5.000만. 참고로 센카쿠엘도 센카쿠엘도의 인구인가 쉽게 표시겠지만은 아 센카쿠엘도 인구는 0명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여 만들었다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플랜카드 뒤 벽에 걸어놓고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다시요? 일으켜야. 아 죄송해요. 아니요. 플랜카드 뒤 벽에 걸어놓고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며 겉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저희도요. 일단 저희도요. 다시 한번 손승록 씨의 명예를 위해 말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이런 오타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여기 저 뭐냐 학부모님도 두 분 계십니다만은 애가 자꾸 안 일어나면은 일으키고 싶다기보다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습니다. 경상도 네. 분일 수도 있죠. 일으켜. 그리고 이 플랜카드, 네.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거죠. 플랜카드. 네. 플랜카드가 맞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그 저기 농촌에 그냥 프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프랑 붙여라 이러거든요. 플랜카드는 계획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계획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굳이 번역하자면 그렇죠? 계획서.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좀 해석이 불가능하긴 한데 이 문장대로라면은 이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를 플랜카드 뒤에 있는 벽에다 걸어놨어요. 따라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뒤벽에 플랜카드를 걸어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러면은 그 플랜카드라는 말을 뒤벽에 걸어놨다. 예, 플랜카드라는 말은 이제 현대 문화의 가장 적절한 예시는 아마 그 유희왕 카드. 그렇죠. 네, 플랜이 들어있거든요. 그 카드에는. You just activated my 플랜카드. 좋아한다, 죽는다. 이런 포인트가 있잖아. 성갑이 트랩에 걸렸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번 8.15 이전에 한일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무려 5기의 군사위성과 최신 레이더 장치를 장착한 이지스함 13척을 갖고 있다. 또 수십이 될지 수백이 될지 모르는 일본 본토의 최신 레이더 장치는 미국도 일본에 의존하는 정보자산이다. 핵무장한 북한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자산을 한일 지소미아 때문에 한국은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네, 좀 관점은 저와 많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전국 분석 자체는 요약을 잘 했습니다. 요약 자체의 기술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분관계하여 내뿜는 가치 판단이 뒤섞여 있어서요. 확연하게 보이진 않았지만요. 이거를 쓰는 현재의 손승록 씨는 화가 나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한국이 일본의 정보 자산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는 서술은 잘못된 시각일 가능성이 높죠. 태까지 물이 없을 리가 없죠. 네. 레이더. 애시당초 이번 대법원의 한일 징용공 판결은 법의 판결 이전에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하는 문제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그때부터 외교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 수수방관 손 놓고 있다가 지난 7월 세계 소재 수출 절차가 엄격해지고 우리나라 수출의 25%인 삼성과 SK 반도체 사업이 위기에 내몰리자 의병이니 죽창이니 금모기니 하다가 셋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모기. 마침내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되자 대책은커녕 일본 이기적 민폐 행위 가해자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반일 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역으로 일본 대법원에서 해방 후 한국에 남겨놓았던 일본의 약 22억 불의 땅이니 집이니 기업들을 다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그리고 일본 내의 한국 기업 자산들을 모조리 압류 조치하면 또 어떨 것인가?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접선? 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의 지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초래된 재산 보유도 불법 자산이다. 그래서 적산으로 몰수된 거죠. 그리고 일본 사법부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가 적법한 지배였다는 해석으로 보이지요.
일본에서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자유헌법에 위배되는. 네. 네, 아, 저, 뭐냐, 그,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죄송합니다. 네. 아, 그리고 자유의 원칙이란 것에 많이 위배되는. 자유일보 오래 보다 보니까 제가. 네. 게다가 그, 이게 정치적으로 문장을 아까보다 잘 썼어요. 네. 정치적 의도가 매우 다분한 단어 하나 보이죠? 징용공 판결. 징용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쯤 와서 좀 숨을 고른 거예요. 이래서 글쓰기는 참 좋은 거예요. 네. 네. 쓰다 보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정신도 가다듬어지고. 네. 펜 앤 마이크하고는 다르네요. 일본 투자가 빠져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신나간 금융위원장. 작년 국민연금을 통한 수익률이 세계 최하위인데도 국민에게 묵묵부답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저금이다. 그런 국민연금을 8월 2일 고스피 시장 2.000선 방어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포인트 이상 하루에 떨어지면 일단 사이드카를 발동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아주 못에 처먹었고요. 네, 여기서도 구두점을 아, 점 그냥 마침표를 썼죠. 그 주식 시장의 포인트가 2인데 국가 부도 나고 지금 그 시작한 지 한 하루 돼도 이게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이제 한국발 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죠? 맞아요. 네. 네. 이러면 일본도 큰일 납니다. 그럼요. 결국엔 2.000선 막아내지 못했지만 말이다. 지구가 멸망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큰일 납니다. 그런 국민의 저금을 코스피 시장 방어에 사용했다면 그것은 국민의 돈을 도둑질한 것이다. 우리가 2.000에 정신이 팔렸지만 한일 갈등 주제에서 갑자기 국민연금 주제로 튀었어요. 네, 그죠. 이 왜 이런지는 오직 손승록 씨만이 알 것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이후에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내용은 다신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알죠. 이 화가 나면 맘속에 묻어둔 거 다 말하잖아요. 그 상황이 아깝겠지 뭐. 네, 그 상황이에요. 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 애국 교수의 일갈이 떠오른다. 이런 학교 없는데. 그러니까 애국 과가 있나 봐요. 애국 교수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김상조, 장하성, 홍장표 모두 사기꾼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운동권의 악질적인 반일 운동을 빌미로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은 믿을 수 없다. 우리도 군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전범 국가에서 이제는 정상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하여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제가 일본 관련 뉴스에 정말 어두운가 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 번에 뒤집힐 제안을 일본이 하고 있다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에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아주 잠깐 반짝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짝은 여러 번 있었고요. 아주 극히 일부의 반짝입니다. 매번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고 사라졌던 말입니다. 그 지역 유신회들에서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오히려 한국 대한민국보다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제1야당이 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본 극우파보다도 한국 극우파들이 이를 더 자주 합니다. 물론 한국 극우파에서도 뭐 간간히 하는 정도지만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요. 뭐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이 대응하긴 쉽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키죠. 그렇게 예측하는 칼럼들이 한국, 일본에서 더 많습니다. 네. 게다가 일본은 핵무기를 직접 맞아본 유일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국민은 핵무장론에 싸늘하지요. 대체 이런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런 정보가 있기는 한 걸까요? 그 제사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신당이겠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핵 놓고 절하는 것 같은 글이네요. 그게요. 아, 그 셋을 놓고? 네. 계속 출처를 궁금해하게 되는데 그 힌트를 하나 주죠.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네. 네. 일본의 경제보복의 쓰나미가 현해탄을 건너 대한민국을 삼켜버릴 듯 덮치고 있는데 겨우 길거리에 아사히 맥주 쏟아붓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일본을 사랑하자. 일본과 어깨 동무해서 함께 세계로 나가자. 대동아 공영이죠. 친일이 애국이다.
내가 보기엔 네. 이분은 아사히 맥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는 기린 맥주까지 써줬었는데. 이분이 오사카 출신이시네. 그 손승록 씨 이 글이 다른 글과 굉장히 다른데요. 문제점 그 논점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제 본 유튜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오타가 많이 나고요. 띄어쓰기 잘못되어 있고 구두점도 잘못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실수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문장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이랬는가? 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데스크도 뭐 교열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데스킹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데스킹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데스크 역시 매우 급하고 분노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데스크 없겠 그렇죠. 데스크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인으로 그렇습니다. 네. 매우 급한 어떤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셨습니다. 아, 이 글은 쭉 읽으면 이분한테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광복절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분의 세계관을 해석할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내린 그 중간 결론은 이겁니다. 강자에게 빌붙는 것이 곧 애국이다. 저는 이분의 철학을 그러니까 저도 이분은 이번에도 이분 편에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분의 철학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은 철학이 없어요. 네. 어서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왜 우리 저 나성인하고 피자집 살인사건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가짜 뉴스를 보고 흥분한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곳에 가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살인한 사건. 네. 네. 그 가짜 뉴스의 말로 같은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의 특징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철학은 누구한테서 나왔을까를 음모론식으로 자꾸 얘기하게 되거든요. 예, 봅시다. 언론인들이 정치적인 관념이 있는 언론인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그게 주로 유사 언론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언론인들은 주로 정관을 갖거나 지지정당을 갖지 않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지지정당이 없거나 정관이 없는 것처럼 가식을 떠는 것을 계속 배우면서 커와요. 네. 그래서 나긴 정관이 있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비겁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늙죠. 그게 보통 기성 언론인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정관 가지고 긴 호흡의 이야기를 하는 건 유사 언론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 맡는데 그걸 좀 잘하는 유사 언론들이 있다 치죠. 그 사람들은 정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극우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편을 결집시켜야 되니까. 네.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늘 믿어요. 하지만 제가 정관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저쪽이 철학이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구전설화예요. 이거 구전설화잖아. 그렇죠. 이 구전설화가 쌓이고 쌓이니까 한국의 인구는 5만의 코스피 지수는 2.0000이 된 거잖아. 한국 진짜로 망했네요. 초민이 국가. 아 그리고 세계. 그러면 네. 이제 진짜 그런 만약에 이죠 인체로 한 10몇 년 된 거예요. 진짜 부자는 저처럼 2% 받고 저 저축하는 놈들이죠. 제가 최고죠 진짜. 경제 수익으로는. 자. 네. 오랜만에 저는, 좀 심플하게 읽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저는, 어떠한 음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매력적입니다. 네. 언제나. XSFM입니다. 비바 라 주시 by Juicy Couture Exosmo Fragrance Store에서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Exosmo JJL Speaker Charge 3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Access more.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탑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클린 웜 코튼 Access Mall Fragrance Store에서 아, 이번 추석의 마지막 코너는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단독, 역차별 마트 규제, 일자리 수만 개 날렸다. 입력, 2019년 8월 19일 17시 31분. 수정, 2019년 8월 20일 00시 50분. 지면 A1. 자, 지면 기사입니다. 네. 한국경제, 안재광 기자. 이 사람은 매우 높은 확률로 신분이 보장된 지면 기자입니다. 네. 많이 유명해요. 예. 예, 정규직이며 베테랑일 것입니다. 고용 창출 약속 못 지킨 롯데 신세계의 눈물. 상생협약 의무화에 신규 점포 출점 올스톱. 일단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기사에. 아, 그래요? 네. 게다가 지금 이 논리만 보고 있으면은 법대로 하라고 했더니 사업 확장을 못했다는 얘기 같거든요. 네. 볼게요. 2017년 5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채용 박람회에 나타났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였다. 정 부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매년 1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 신동빈 롯데 회장도 5년간 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신감도 있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30대 기업 중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10위 안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유통산업은 고용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다. 유통산업은 고용을 낳는 거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근데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찾아봤습니다. 딱 한 건이 걸렸습니다. 네. 제목 볼까요? 유통은 일자리 낳는 거위. 대형 3사. 10년간 매년 9천 명씩 채용. 입력 2017년 5월 29일 17시 27분. 수정 2017년 5월 30일 05시 5분. 핵심은? 안재광 기자. 자기가 한 말입니다. 네. 자기 인용이죠? 네. 네. 이거 뭐 오래된 기자들 중에서 좀 고약한 사람들의 디폴트 값이라는 걸 이제 청취자 여러분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자가 복제. 네. 확대 재생산. 네. 요 기사 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주력인 유통업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자기만 했거든요, 약속을. 일단 본인이 정용진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거의는 황금알을 낳기 때문에 일자리를. 굳이. 그리고 또 잡은 또 새가 낳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네. 자. 롯데와 신세계는 올 들어 매장 직원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규제와 역차별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자 일자리 창출을 중단해버린 것이다. 이마트가 내놓은 반기 보고서를 보면 6월 말 기준 직원은 2만 5,850명이었다. 3년 전보다 13%가량 줄었다. 신세계 백화점도 같은 기간 3,524명에서 2,756명으로 감소했다. 온라인 법인 쓱닷컴으로 옮겨간 영향을 고려해도 2017년을 정점으로 직원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도 직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많을 때는 수백 명 뽑던 신입사원 수를 수십 명으로 줄였다. 자, 힌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안 기자 본인이 온라인 법인으로 보직 변경을 하면서 다른 법인으로 가버리게 된 경우. 그렇죠. 애는 고용 규모가 본사 고용 규모로 잡히지 않는다. 네. 라는 사실을 본인이 빼놓고 해석했다는 걸 지금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이 문단은, 자기 비판이네요? 2017년은 정점으로 나 자식은 왜 직원이 이런 걸 감소한 빼먹고. 것은 분명하다라고 써놨는데 아까 말한 유통은 일자리 낳는 거위 그 기사도 2017년 기사잖아요. 네. 용서할 수 없어 과거에나 그거 이거 되게 좀 자주 보이는 기법인 게요. 나 혼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몇 년 뒤에 비판하면서 내가 바라던 세상이 왜 안 됐냐가 기사의 내용인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걸 뻔히 알고서 하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튼.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신규 출점을 계획했지만 무산됐다. 최근 2년 새 백화점은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했다. 롯데마트가 두 군데 개점했지만 이마트 출점은 제로였다. 시장 상인들과 반드시 해야 하는 상생협약이 발목을 잡았다. 안재광 기자의 인과관계 해석은 이겁니다. 네. 네. 여기에는 온라인 매출의 규모가 두세 배 이상 늘었고 그들이
1위가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해서 수년간 견제하고 매번 안 좋다 안 좋다 나쁜 흑색 선전을 기자들한테 뒷돈을 찔러가면서 일삼았던 쿠팡이 압도적인 업계 1위로 변한 상황. 이건 빠졌죠. 네. 네. 신세계 백화점 부천점, 이마트 하남 온라인센터, 창원 스타필드, 부산 연제구 이마트타운, 서울 상암 롯데몰 등이 비슷한 이유로 출점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상생협약뿐만이 아니다. 2012년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영업시간 제한, 환경규제 등이 이어졌다.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이 기간 성장을 거듭했다. 아,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신규 출점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신규 고용을 못했다는 인과관계는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직원 수가 왜 줄죠? 출점을 못했는데 고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럼 출점을 못해서. 그렇죠. 어차피 뭐 근데, 새로 뽑진 않을 거니까. 근데 직원 수가 왜 주냐고요. 여기선 답을 할 수 없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숫자를 파악해봐야죠. 그렇죠. 롯데닷컴 부서에 롯데닷컴 쪽 법인에 얼마나 넘어갔느냐. 네. SSG닷컴 쪽으로 얼마나 넘어갔느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최근 기사 제가 본 거는 롯데백화점부터 해가지고 일단 당장 제가 사는 그 롯데백화점도 매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차라리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뭐 롯데부터 신세계까지 있는 거를 지금 매각하려고 준비하는 거니까 신규 출점까지는 할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이 혼밥 혼술 막 이러면서 사실 인구 가구 수 또는 가구 인원들이 줄면서 사실 대형마트들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사는 게 사실 점점 줄고 있어요. 소량으로 이제 조금씩 사서 먹거나 이러지 그걸 대량으로 사는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사실 그래, 이런 업계가 힘든 건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도 그렇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편의점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볼 만한 이유들을 이렇게 많이 나 여기 조금 앉은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다니까요. 네. 그거 다 생각해 보고 얘기를 하든가. 네. 여튼. 의무휴업에 심야 문 닫고 인건비 오르고 고용 한파 덮친 대형마트.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이마트는 한국 유통산업을 이끌었다. 추격하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함께 성장했다. 노동 탄압 방법도 함께 성장했죠. 그렇죠. 유통 공룡이라 불렸다. 이들이 지난 2분기 모조리 적자를 냈다. 위기라고 한다. 사람들이 마트에 가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주적의 이름이 네, 주적의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점유율 게임에서 졌다. 유통 대기업들은 소비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다. 게임을 하면서 각기 다른 룰을 적용받았다. 유통업계에 씌워진 규제와 역차별은 공룡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 출점을 어렵게 하는 상생협약, 월 2회 매장문을 닫아야 하는 의무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못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플레이한 이커머스 기업들은 점유율 게임의 승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성장한 기업이 있는지 이 언론사인 한국경제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기사가 하나 보이네요. 네. 롯데 앱 하나로 7곳 계열사 쇼핑 온오프 유통 1위 굳히기 가속. 같은 날입니다. 입력 2019년 8월 19일 17시 12분. 수정 2019년 8월 19일 17시 12분. 지면 B6. 같은 지면에 있는 기사죠. 아, 정말? 같은 날 같은 지면에? 네. 그럼 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본 기사는 A1이었고 롯데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나요? 그죠. 그 제가 아까 그 할머니 살해 사건도 맞췄지 않습니까? 롯데가 그 오프라인 부서 성적을 보다가 막 신동빈 회장이 울어요. 네. 같은 날에 온라인 부서 성적을 보고 웃었어요. 그렇죠. 끝입니다. 재밌다. 오프라인 온라인 게임의 룰이 달랐다. 승자는 한 명이지만요. 소꿉놀이죠? 네. 영업시간 규제가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으로 꼽힌다. 이마트는 지난 6월에야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 밤 12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이 시장에서 이마트는 후발주자다.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은 2015년 새벽 배송을 했다.
뒤처진 이유로 영업시간 규제를 들 수 있다. 이마트는 경기 김포 물류센터에서 새벽 배송을 해준다. 서울 일부 지역에만 할 수 있다. 전국 142개 이마트 매장에서 물건을 보내주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회사 매장은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야간 업무를 해야 하는 새벽 배송 기지로 이마트 매장을 쓸 수 없다. 서울 마포에 사는 소비자가 공덕역 이마트에서 온 신선식품이 아니라 김포에서 온 것을 받는 이유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 문을 닫아놓고 새벽 배송만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꼼수란 지적이 나올까봐 시도도 못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자기네 매장을 이 배달 기점으로 쓸 수가 없다. 눈치가 보여서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날 같은 지면에 있던 아까 그 롯데 앱 관련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날 같은 지면에 있는 기사라는 얘기군요. 네. 백화점, 마트, 슈퍼 등 롯데의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구축해 배송 소요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계열사별 경계 없는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택배 물류를 담당하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충북 진천군에 택배 메가 허브 터미널을 짓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는 꼼수를 쓰고 있네요. 신세계 어떻게 해? 일단 첫 번째 안타까운 점. 신세계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8월 19일자 한경 지면에서는 자중질환이. 그러게요, 지금. 되게 어지럽네요, 이 양쪽이. 이 기사는 박종필 기자가 쓰셨거든요. 지금 둘이서 싸우고 계시지 않나. 아. 난 맨 마지막에 이 두 기자가 같을까봐 걱정했었어요. 막 그러면 이중인격이네요. 지킬 거 하이드. 아, 안재광 AKA 박종필. 아. 의무 휴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계열의 마트와 슈퍼는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대부분은 장사가 잘 되는 공휴일이다. 매출의 3에서 5%가 줄어든다. 온라인은 365일 24시간 제한이 없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다. 마트, 슈퍼가 쉬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것이란 논리였다. 결과는 아니었다. 규제 시행 이후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증거는 안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신 온라인으로 장을 봤다. 쿠팡, 위메프, 티몬, 이베이 코리아 등이 과실을 따먹었다. 과실을 따먹었다. 하지만 1위는 롯데죠. 이 어조가요. 롯데와 신세계가 자기의 주인이 아닌 이상 나올 수 없는 어조처럼 읽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 기자분의 자기한테 뭐 도움이 되고 무슨 정의로운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 기자분의 기사 모음도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도 원고에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좀 너무한 좀 개인 비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힌트입니다. 다음 볼까요? 출점 포기 사례 잇따라. 다음은 출점 규제. 롯데는 서울 상암동에 쇼핑몰 부지를 2013년 매입했다. 이 땅은 지금도 공터다. 인근 망원시장 상인들이 반발했다. 마포나 이 인근에 살면 이게 얼마나 나쁜 소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몇 년 전 합정역 메세나폴리스, 그 연예인들 많이 사는 아파트죠? 거기 홈플러스가 생길 때 망원시장 상인들이 반발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생겼지만요. 왜냐면은 홈플러스 서울 월드컵 경기장점이 있거든요. 상암 경기장 근처가 집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은 다 거기 가요. 즉, 이미 있어요. 네. 결국 합정역 홈플러스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망원시장은 합정역 홈플러스와 월드컵 경기장 홈플러스 정확히 사이에 있습니다. 두 매장의 거리는 2.5km고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다 있다고요. 네. 아니 마트 두 개가 이렇게 2.5km 사이로 있는 것도 기가 막히죠. 심지어 그 사이에 전통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마트를 하나 더 집어넣으려는 게 거절당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못 집어넣게 해야죠. 대기업이 새로 매장을 내려면 인근 시장 상인과 반드시 상생 협약을 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서울시도 그랬다. 땅을 팔아놓고 쇼핑몰 건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세계도 2017년 경기 부천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했으나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계획을 접었다.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법인이든 어느 개인이든 땅 사는 걸 말리면 안 돼요. 예, 그것도 관련된 법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돈을 주고 땅을 못 사게 하면 안 된다고. 네. 거기서 무엇을 할지는 다른 법의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뭐 거기 핵발전소 지어도 돼? 막? 내가 땅 샀으면? 그리고 이 부천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했으나 반발로 계획을 접었잖아요. 이것도 부천 사람이 들으면 조금 기막힐 일인데 부천에는 이미 이마트가 3km 간격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을 지으려던 상동하고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네. 상동에도 이미 홈플러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동 바로 옆에 있는 부천시청 현대백화점이 얼마나 큰지는 한 번만 가보면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마트를 지으려다 안 지은 땅에 마트들이 이미 있죠. 스스로 철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튼. 물류센터에도 보이지 않는 규제와 역차별이 있다. 이마트는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온라인 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경기 하남에 땅까지 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이 대형 트럭이 다니면 위험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며 반대한 영향이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자 이마트는 포기했다. 아까 그 같은 지면에 같은 날에 올라온 기사 보면은 지금 롯데 글로벌지스는 충북 진천군의 택배 메가 허브 터미널을 짓고 있죠. 아, 부서간 다툼이군요. 그렇잖아요. 물류센터를 짓고 있죠, 롯데는 지금. 예, 글로벌 로지스가 이겼죠. 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규제로는 환경 규제가 꼽힌다. 롯데, 신세계 등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올 들어 마트와 슈퍼에서 비닐팩을 주지 않고 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 매장 영업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급등한 최저임금도 큰 부담이 됐다. 마지막 줄은 원래 그 당시에 요즘도 모두가 모든 경제지 기자들이 부르고 있는 마지막 코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는데 제가 장을 보면서 비닐 안 준다고 장을 안 보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요. 요즘 웬만하면 거의 다 비닐을 안 주잖아요. 네, 작은 슈퍼도 안 주죠. 작은 슈퍼도 안 줍니다. 저는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산 지 되게 오래됐는데요. 작은 슈퍼도 안 주는데 비닐을 안 줘서 마트만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소비자들은 얼마나 쫌생이로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히려 마트에, 대형마트 가면 그거 뭐 이마트 그 쇼핑백 있잖아요. 500원밖에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사고 어차피 또 다시 금방 반납되니까. 그게 요즘 세계 의식에서 발견된대요. 예, 네, 그냥 그게 거의 막. 그렇죠. 인류 유산이야. 되게 좋긴 좋거든요. 북유럽에서 막 발견된대요. 그 이마트 백이. 5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진짜로 많이들 그냥 습관적으로 사고.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들고 네. 가시잖아, 보통. 네. 자식들이 가방 안 해주니까. 그리고 그거 500원 사서 집에서 순환용으로 써도 되게 좋아요. 우리 저기 실내학 가방. 맞아요, 맞아요. 반면 이커머스는 과대 포장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다. 아,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네. 쿠팡에서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하면 각각 다른 박스로 포장돼 온다. 물건을 보내주는 물류센터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마켓컬리는 작년 포장비로만 177억 원을 썼다. 그만큼의 경제 효과를 냈네요. 이커머스 너무 비난하시는데 이 회사들이 뭐라고 안 할까 이거? 관심 없어요. 아, 네. 그 관심이 없기도 하고. 네. 화가는 나는데 이거를 일일이 대꾸하고 있는 것보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자를 사는 게 낫죠. 그렇죠. 뭐 네.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가격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야, 오프라인 장사 지내네요, 진짜. 네. 아이고, 오프라인 이렇게 가시다니 이러면서. 롯데마트는 올해 초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을 다시 내놨다. 이게 진짜 한인가 봐요. 2011년에 경제지에서는. 예. 그니까 통큰 치킨 유통 중지한 게 진짜 한인가 보다. 예. 근데 중간 아름아름 다 계속 했어요. 뭐 30주년 기념 5,000원 뭐 해서. 맞아요. 예. 결국에는 팔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팔았어요. 예. 30주년 1개월 기념, 30주년 2개월 기념. 그래서 다 추측이죠. 근데 제가 추측하면 이 기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경제지에서 경제지의 어떤 기자들이 이런 유통업, 유통대기업을 위한 기사들을 써줘요. 그랬을 때 유통대기업의 홍보실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하지 않을까. 이 사람 알아서 글 쓰게 뒀더니 상상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지나간 옛 노래를 많이 부르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의 아카이브를 쫙 전부 다 써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하기 귀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학기사를 이렇게 써주면 좋겠구만. 그렇게 공부 오래 한 티는 나요. 이해상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같은 시간 경쟁자들은 온라인에 초저가 행사를 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상인들의 반발은 없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팔았거든. 아니 무슨 쿠팡이 쿠팡 치킨 팔고 옥션이 옥션 치킨 팔았냐고. 용가리 치킨은 팔죠. 냉동. 아니 그리고 소셜 이커머스는 전국적이잖아요. 아니,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예 그 관할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옛날에 그 2002년인가 찾아보니까 2002년인데 월마트가 그 포춘 50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세계 기업 발표하는 거 1등한 적 있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고용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월마트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아마 유통을 하면 뭐 고용이 늘어난다 그걸 거예요. 근데 그거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월마트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들이 한 3만 불을 받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저소득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메디케어나 이런 것들의 케어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저소득자들은 오히려 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월마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혜택, 뭐 혜택이면 혜택이죠.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월마트가 뭐 이익은 많이 내도 사실은 고용은 많아도 너무 고용의 질이 안 좋다. 그래서 사실은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월마트와 까르푸 같은 유통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국가별로 저소득층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대기업을 성장시켰다라는 비판이 실제로 먹혔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우리나라의 양대 유통기업들이 마트가 살 길이라고 노렸고 그걸로 한 15년 해먹었는데 그 가는 길을 배웅하는 듯한 기사네요. 게다가 만약에 오케이 그래서 월마트 같은 데 유통기업들이 뭐 고용은 그래도 늘렸다고 치더라도 네. 미국에 사실 소도시 같은데 월마트가 못 들어옵니다 함부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투표해가지고요 우리 동네는 월마트 못 들어오게 하는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미국에서는 그 대형 마트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우리보다 아마 더 심하게 규제하고 그럴 거래요. 아니 전통시장 끼고 있는 동네에 3km 간격으로 대형 마트가 3개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홈플러스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신기해요. 홈플러스는 영국 거여가지고 건들면 준 거 아니에요? 테스코 거잖아요. 아, 저걸 뜻하죠. 테스코의 홍보실에도 밥 먹으러 가봤는데. 피쉬앤칩스도 먹고. 자꾸 구내식당에서 사 먹으란다. 아구찜이 아니라. 일 수도 있다. 제가 언제 그렇다 그랬습니까? 기자님 여러분. 방향타 너무 잘못 잡은 게 이미 신세계 롯데 모든 그 온라인 체계로 바꾸려고 터미널 만들고 그게. 지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새벽 배송에 다 뛰어들었어요. 네. 네. 그 점유율 싸움 해야 되고 하니까. 아니 주차장 가면은 거기 차 대지 말라 그래요. 네. 배송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트럭 배송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한 켠을 비웠어요. 배송용 주차장으로. 네. 이미 그러고 있는데 너무 서치를 좀 과거에.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삼성전자는 사실 언플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해서 한국에 살고 있으면 마치 매연처럼 느껴지잖아요. 삼성전자의 언플이. 네. 그래도 그 사실은 안 달라져요. 삼성전자가 어디 나가면 물건 잘 파는 회사라는 걸. 그렇죠. 그 어딜 내보내도 물건 잘 파는 회사라는 네. 걸. 근데 신세계 롯데는 오리지널리티 역량이 없죠. 네. 없잖아요. 네. 앞으로 후발주자로 조금 조금씩 뭘 하고 있잖아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마트가 안 된다는 건 일찌감치 파악을 하고 위듬이라는 이름으로 편의점 진출했다가 너무 영업도 못하고 인지도도 없어서 결국은 이마트 24로 이렇게 바꾸는 와중에 또 많이 손해도 받고 네.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 엄청 많이 욕먹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능하다고. 그 동네 뭐 할인마트 공판장 수준 있잖아요. 네. 그 정도 크기에 그 노브랜드 출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와 이거 진짜 추석 얘기가 추석 때 사람들 모여서 하는 얘기 같네요. 근데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어쨌든 대형마트 출점은 이미 진작에 포기하고 소형 출점으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요. 네. 그 온라인하고 함께. 그리고 다 매각을 지금 준비하고 와야 되냐 매물로 지금 쫙 나와 있는데. 위드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이마트, 아까 SSC.com. 네. 되는 거 있나?
아마 스타컴은 조금 될 거예요. 그리고 롯데는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유통에서 워낙 강자니까. 근데 물어보면 간다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저도 안 가니까요. 네. 그래서 뭐 줄어들었어. 우리 눈에 롯데와 한국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의 눈에 롯데와 신세계의 이름이 안 보여. 예전에 비해서. 그게 누굴 슬프게 할 겁니까? 내 질문은 그거예요. 그게 누굴 슬프게 하지? 유통 쪽 업을 하는 그 회사의 정규직. 그렇죠. 기자 끝인 것 같아요. 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건강한 비움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NK365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제가 오리지널리티를 왜 말했냐면 이거 진짜 설날 같은 얘기다. 유통업은 누가 돈 벌어도 그 국가 산업의 경쟁력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기업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 진짜로 남기고 싶은 걸 못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나마 유일하게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드는 역량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아마존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그거 없잖아. 네.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국리를 해야죠. 그럼 오래된 정규직들은 뭐 하죠? 홍보실에서 기자들한테 돈이나 좀 더 풀죠. 정도의 생각을 하면 오래 못 갔겠죠, 그 회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유통 공룡들이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농축산인이 얘기를 하려면 또 한 3시간 하실 거예요. 술 들어가면. 네. 알아요. 이때가 술 먹이지 맙시다. 아유, 아닙니다. 안 먹습니다. 어, 그럼요. 제가 그래서 1월 이후로 술 안 먹이려고 최선을 다해요. 네. 한 번 봤더니 두 번은 못 보겠어. 그거는 내가. 제가 그래서 2019년 1월 5일 이후로 조성주랑 정은정한테 술 안 먹는다. 네. 요구르트 먹을까요? 고기랑. 디저트로 흑당 커피요. 그래, 안 돼, 그러면. 우울해져서 말 많이 해. 이것들이. 거봐, 이게 웃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또 기억한다? 고기랑 요구르트 같이 먹으면 안 돼. 뭐였지 아까? 올리브유 먹어라. 네. 이한승 교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람의 수고를 이렇게 만들어요? 제사 지내시다가 할머니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외할머니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이런 거는 기억 나잖아요. 의외로 남는 게 많은. 2019년 추석에 기사 읽기 놀이 시간이었습니다. 윤건성우 고생한, 이게 그, 최근에 이 직업을 영위하시면서 네. 이렇게 오래 녹음할 일이 있나요?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지금이 최장 시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굉장히 바쁘신 분이잖아요. 네, 그니까요. 네. 윤건성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스케줄 때문에 못 오게 된, 권소혜 성우의 행운. 그랬나요? 네. 일부러 스케줄 만든 거 아니야? 소혜 성우님? 윤건성우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우리가 우울증을 대폭 높이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들. 윤건성우님은 이미 우울증이 시작된 표정이에요. 탈진하셨어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멀쩡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